오늘 나오는 거는 우리 마스크하고 안경 김서리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다 보면 김이 이렇게 올라와 갖고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마스크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는 이렇게 쓰면 우리가 저는 항상 이렇게 했는데 마스크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94 마스크를 사용을 하는데 94 마스크를 사용을 하면 일회용 마스크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마스크는 이 안쪽을 이용해서 설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안쪽을 1cm 정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사용을 하시면 마스크를 쓸 때 안경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1cm를 안쪽으로 접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절대 김이 안 서립니다. 안 서린 이유가 뭐냐면 좀 눌러주고 이렇게 김이 이렇게 입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끔 옆으로 빠지게 접으면 이 라인을 타고 옆으로 흐르기 때문에 김이 안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스크를 사용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해 보시고 두 번째는 안경을 이렇게 쓸 때는 이 안경을 계면 활성제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통 퐁퐁 같은 거 계면 활성 퐁퐁 같은 걸로 여기에다가 약간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양띠로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런 물에다가 제가 물을 준비했는데 물에다가 이렇게 한번 흔들어가지고 거금이 난 데게 한번 흔들면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안경을 닦을 때 깨끗하게 이걸 안경을 닦아주시면 안경 수건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주면 여기에 입자가 가는 코팅 렌즈 안경에다가 다시 코팅을 한 번 더 입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위에 입히면 이 안경 습기 방지에 되기 때문에 김이 안 서립니다. 목욕을 하게 되면 목욕탕에 습기가 많이 서면 거울이 안 보이는데 비눗물로 이렇게 문지르면 김이 안 서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코팅을 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현직 안경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이렇게 해서 알려드리면 맑게 쓸 수 있고 김이 절대 서리지 않게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걸 꿀팁으로 알려드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